쉽지 않네요. 쪼꼬미가 쉴 때 많이 하는 것은? 자기. 나 모니터. 아, 맞아. 흥치뽕이 대기실 끝나질 않아. 흥치뽕 계속 모니터예요. 그냥 생방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다양해. 뭐야? 궁금하다. 내 외모 비결은? 비결이 뭐야, 도대체? 제 외모 비결은 바로 아침마다 요거트를 먹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야? 응. 다영이의 외모 비결은 유산균으로 판명됐습니다. 쪼꼬미를 단어 세 개로 표현해 본다면? 제빙기 어때, 제빙기? 왜? 사료를 다 갈아버리니까. 맞아. 제빙기, 그리고 소장하고 싶은 깜찍함이니까 소장. 소장감.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또 중독성. 우아해. 중독성. 아, 자꾸 손이가. 다음, 여름이. 진짜 많네. 두 바퀴 돌아도 남겠다. 아이고, 난 또 이런 게 걸렸네. 뭐야? 팬들, 멤버들에게 편지. 이걸 사는 거지? 아, 쓸 동안 맛있게 드세요. 이 해장국 뭐야? 맛있지? 평소에 어떤 사복 패션을 좋아하는지. 전 심플하면서도 약간 심플하면서도 캐주얼한데 가끔씩 또 치마나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는 것도 좋아하고요. 맞는 것 같아, 언니. 저는 좀 깔끔한 셔츠나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영이 손이 없으니까 제가 뽑아두도록 할게요. 쪼꼬미 멤버들 중 가장 탐나는 외모 또는 능력은? 저는 있어요. 각 멤버들 얼굴에서 하나씩 탐나는 것들이 한 군데씩 있어요. 일단 여름이는 눈이 너무 예뻐요. 맞아. 눈이 호수예요. 깊어요. 그윽하고. 눈매가 예쁘지. 이거 고양이 같고 너무 예쁘고 수빈 언니는 코가 너무 예뻐요. 옆에서 봤을 때 코 옆라인이 예술이에요. 너 내 이마도 좋아했잖아. 언니 이마가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서 간혹가다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앞머리를 싹 까주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예쁘고 루다 언니 같은 경우는 전 웃었을 때 루다 언니 입매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 군데씩 다 모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마음에 듭니다. 땅땅. 와, 나만의 사진 잘 찍는 비결. 일단 옷색이 그렇게 잘 찍지는 않는데. 맞아요. 언니 찍어주는 그래요. 게 더 예뻐. 찍어주는 게 더 낫고 실제로 보는 게 더 낫고. 맞아 맞아. 근데 사진을 비결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 셀카 찍을 때 기본 카메라보다는 셀카는 필터를 살짝 넣어주는 게 좋고요. 훨씬. 그리고 옆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세요. 예쁜 쪽으로. 네, 예쁜 쪽으로. 그리고 너무 웃지 않는 게 또 잘 나와요. 그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진지한 것만 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계획 및 바라는 점. 저는 쪼꼬미의 흥치뽕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우주소녀 앨범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투샤르르. 샤르르 안녕, 여름이에요. 손편지는 처음이라 부끄러운데 우정에서 샤르르까지 오는데 고생 많았고 내가 평생 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어줄게. 사랑해 샤르르. 하고 옆에 녹는 거 그렸어요. 불쌍하다. 우와, 잘 그렸다. 진짜 잘 진짜 그렸다. 잘 그렸지?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요?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코너를 꾸며봤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놀았나요? 오늘 회식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노래방도 가고. 그니까요. 오랜만에 되게 스트레스 푸는 자리였던 것 같고 사실 활동 때문에 되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노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영아. 뜻깊은 클로징 하잖아. 클로징.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스타로즈. 유다 언니. 오늘 멤버들과 많이 웃기도 했고, 멤버들 우리 다영이도 많이 먹기도 했고, 앞으로도 우주소녀 쪼꼬미 스타로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쪼꼬미였습니다. 안녕. 이거 남은 벌 받아. 다 먹어야지.